재미와 이 전문성을 두 개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. 리중 딱이라고 디스했을 때는 와 이게 정말 심한 거였구나 해서 사과드리고 지금 아예 안 하고 있는데 죽기 전에는 대한민국 우승하는 게 보고 싶어서 어우 네네 어우 진짜 역시 최고의 기자님이에요 진짜 역시 왜 갓성모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. 네. 어떤 기억에 남는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아무래도 인천 경기가 가장 네. 인천 처음으로 갔는데 네. 그때 뭐 관중도 너무 많이 오셨고 그 다음에 그때 문선민 선수가 또 관제탑을 해가지고 네. 그게 이슈가 됐고 인천이 그 지금 성적이 좋지 않는데 그때 또 리그 초반이지만 첫 승이었거든요. 그렇죠. 또 전북을 상대로 이겨서 네. 네,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. 정말 내가 한번 진짜 대한민국 이 라디오 스타 시청자분들 그리고 TV 시청자분들한테 내걸 한번 각인시켜야겠다. 그래서 네. 저한테는 굉장히 보람찬 시간이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진짜 한 명이라도 네. 더 기부를 할 수 있으면 네. 정말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또 K리그 그 관련해서도 뭐 좀 비슷하게 하시는 게 있나요? K리그 홍보대사 일 하시는 거 관련해서 사실은 K리그 홍보대사는 이제 돈을 안 받고 하려고 해요 왜냐면 돈을 준다고 해서 또 안 받는 게 결국 감수 돈으로 움직이네 돈 때문에 움직여 이런 얘기 듣기도 싫고 네. 저도 그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검압이라고 해서 교통비나 이런 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. 그러면 차라리 기부하는 게 어떠시냐고 먼저 제의를 했을 때는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냥 그 돈을 네. 제가 이제 한 다섯 군데 온 것 같은데 네. 나중에 이제 열 군데 이상 돼서 네. 연말에 돈이 모이면 네. 차라리 유소년 단체에 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때요?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앞으로는 네.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영어 네. 공부를 해서 네. 막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BBC 요청해서 견학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해외 이런 축구 스타들과 뭐 인터뷰도 좀 해보고 싶고 진짜 왜냐면은 한국 축구의 발전에 기여를 하려면 일단 제 자신이 세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. 사실 이번에 MBC 그 디지털 해설위원 때도 아주머니가 어떤 아주머니가 나는 축구에 관심 없었는데 아들이 좋아해서 봤는데 나까지 팬 됐어요. 축구 너무 재밌게 해서 감사합니다. 제가 맨날 축구 보진 않겠지만 이렇게 국가대표에 있을 경기는 감스님 챙겨서 보겠습니다. 그러면 어찌됐든 아주머니 팬을 한 명 제가 만든 거니까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정말 남녀노소 나이 가리지 않고 축구를 보게 하고 축구를 사랑하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더 유명해지고 더 말에 조심을 하고 그래서 목표를 항상 크게 잡는 것 같아요. 해외 최종 목표가 이제 방송에서 뭐 장난삼아 얘기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. 챔스 조추첨에 네. 뭐 칸나바로 뭐 이런 네. 세부첸코 이런 선수 나가는데 제가 한번 해보는 것 같은데 될지 모르겠는데 네. 네. 불가능은 없죠. 그게 목표입니다. 네. 네. 자 그러면 이제 4년 후에 다음 카타르 월드컵 때는 무엇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 목표는 진짜로 그 조추첨 방송국 그 이제 그 해설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. 해설로 한 경기라도 해봤으면 네. 목표가 있고. 되게 기억에 남는 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그게. 일단 기억에 남는 팬들은 네. 매니저 그러니까 이제 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로드 매니저 얘가 사실은 제 방송 팬, 저한테 별풍을 후원하는 팬이었어요. 네, 네, 남기현이라고. 근데 걔가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신기해요. 기억에 남는 팬이죠. 일단.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돈이 없었는데도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단순히 딱 한 가지 되더라고요 아니, 형님이 좋아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너 형이랑 같이 일하자 형이 이제 너한테 도움 줄게 이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긴 하는데 너무 기억이 남는 팬이죠 진짜 그 한마디가 저 감동 먹었던 것 같아요 형님이 좋아서요 그게 네. 나중에 제 이제 감스트 이 아프리카 TV 방송이 사실은 뭔가 축구 토크쇼처럼 네. 축구인들한테는 무조건 야 나가야지 어우 야 너 잘 선택했다 이번에 정말 응? 거기 좋은 곳이야 이렇게 되고 싶어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진짜로 꿈이 있으면 이걸 TV에서 한번 해보는 게 꿈인데 대한민국의 전설 뭐 박지성 형님부터 해서 뭐 차범근 선생님까지 진짜 이렇게 그런 분들이 한번 나와서 야 잘 나갔다 거기 나가면 정말 좋은 곳이야. 뭐 네 가서 네 얘기하고 와라. 이렇게 정말 하고 싶은 게 꿈입니다. 네.